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랑이가 원상 들어왔습니다. 네. 딸랑. 여보살입니다. 제가 딸랑이가 많이 알려져 가지고. 네. 아, 딸랑. 지금 딸랑딸랑 선생님으로 네. 네, 많이 회자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방울도 이쁘잖아요. 네, 방울 너무 이쁘죠. 네. 네. 네, 이 시간에는 경자년 1월달 용띠 운세가 어떤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째로 33살 무진생 네. 용띠를 한번 볼게요. 33살이면 장가 안 간 그 친구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33살 장가 안 간 친구들은 취업은 어떨까? 취업은 잘 하고 있을까? 등대가 따뜻해서 아직도 멀었다는 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등재가 따뜻하다는 건 부모님 덕으로다가 따뜻하게 둘러있다는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근데, 취직이 조금 걸음마 하고 있는데, 네. 올 봄에 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취직은. 그러나 또 이 나이 때 보면은, 자영업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33살에. 네. 바지런 하기 때문에, 물 먹을 일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 바지런하기 때문에 말아먹을 일은 없다 이거야. 아. 근데 친구 간섭 때문에 항상 불편해. 아, 친구 간섭. 항상 친구들이 하근이구만. 네.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네. 가정을 잘 이루고 사나요? 지네끼리 알콩달콩 잘 살고는 있고 네. 이 무진생들이 약간 이 부부지간에 살을 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조금 하근의 언유는 있다면은 네. 무진생들이 생각보다 띠가 세긴 해도 네. 그 남자들이 물러요. 네. 성질만 바르르 하지 물르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래도 한 가정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33살짜리들이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면 결혼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가 오나? 아이고,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싶어서 네. 이렇게 막 아웅다웅 바들바들 했는데 한 번은 약간의 혼사가 네. 결혼해서 깨진 게 아니라 다된 밥에 네. 깨지는 수가 있어. 네. 근데 아예 늦어지는 거야, 결혼이. 네. 아예 늘어진다는 거는 뭐 37, 8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운이 많아요 지금. 아. 이런 생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진생들이 1월달에 경제적인 사정이 어떨까. 그래도 보니까 누가 해도 내가 최고야 하는 잘난타는 건 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그래도 저금해서 놓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잘하면은 목돈 나가는 운이네. 네. 뭐냐면 1월달에 잘못하면 차를 사는 운. 차요? 돈 모아놨다가 차를 사버린다 이거지. 네. 그러면 안 돼. 장가 갈 때 써야지. 우리 아들은 차 사준다 해도 싫다는데. 네. 차 사면 안 된다고 애기들이. 살려면 네. 중고차 그냥 조그만 거 사. 아니면 그 단단한 다리로 그냥 걸어 다니고. 네. 근데 차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비가 장난 아니잖아, 애기들이. 네, 돈이 많이 나오죠. 장가 갈 때 미처는 부모님이 다 대줘야 되겠네. 네. 근데 부모 먹은 있을까요? 33살 먹은 애들이? 에휴. 부모 먹이 이렇게, 있는 애들이 그래도 훨씬 많네, 없는 애들보다. 네. 그래도 실하고 용감하니까, 감은 다 따먹고 산대. 내가 네. 그 단감이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재물.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1월 달에 건강운은 좋습니다. 네. 완전. 네. 그 다음에 45세. 어찌 보면은
정년기라 해도 45세가 가장 정년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때는 막 사업도 막 벌릴 수도 있고, 네. 이 사람이 그쵸. 싫으면 헤어지고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되면은 싫어도 맞춰가. 아. 병진생들이, 자, 1월달 우리를 보면은 건강운은 어쩔까요? 건강, 왜 건강운이 먼저 나오는 거야? 병진생들은? 네. 건강운이 찬바람이 휘인 분다 이거야. 네. 우리가 몸에 체온이 떨어지면, 네. 감기도 올 뿐만 아니라, 네. 면역성이 떨어졌다는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병진생들이 올 그 새해부터 이렇게 몸이 조금 굉장히 온도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좀 잘 먹고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1월달은 어떻습니까? 사업운 같은 거는? 에휴, 1월달에도 역시나 사업은 별로 재미가 없네. 병진생들이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1월달에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이어왔다면, 네. 1월달 오늘 봤을 때, 아이고, 빵이야, 빵, 어떻게. 빵이요? 접어요. 접어야 된다고. 접어야 돼요. 그래도 올해 용지들이 운이 괜찮다고 했는데, 네. 뭐, 다 좋은 건 아니니까, 네. 사업운에 대해서는 조금 접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딴 걸 찾아서 새 출발을 하는 쪽이, 네. 이득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아. 지금까지 줄다리기를 너무 했으니, 네. 좀 쉬어라 그래요. 네. 대신, 좀 쉬어라 한 대신에 거기서 보너스가 좀 나와. 네. 그러면은, 보너스 나오면은 조금, 일주 여행이라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네. 계획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 만은 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업적으로 이렇게 있다면은, 잡을 때 돈이 나오나 보죠. 네. 그죠? 그리고, 보면은, 사업했던 사람들도 자기가 뭐, 다른 일로 바꾼다 이거야. 네. 그러면 바꾸면은, 그것 또한 자영업일 수도 있고, 직장을 할 수도 있잖아. 네. 사실은, 45살에 누구 어디 밑에 가서, 뭐 직장생활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굳게 맘먹으면 못할 네. 게 없어요. 네. 새로운 인생을 바꾼다는 게 가감하고 용감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병진생들이 가정을 가졌으면 괜찮게 사는지 아, 가정을 가졌어도 병진생들이 조금 외롭게 산다 해. 아. 왜냐면 자꾸만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 굽빛이 모르는 거야. 네. 이거 참 항상 아쉽게 이제 왜 저렇게 할까 아쉬움만 남는다 이거지. 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대받침 해주면 그래도 어떤 길이라도 보인다 그래요. 네. 1월 달부터 이렇게 가정이 조금 소홀해지나요? 그랬더니, 1월부터 초기 시작. 초기 시작이요. 왜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1월 달에는 이것저것 부딪힐 게 많을 수가 있어요. 새해 출발이라서. 네. 아. 왜냐면 새해는 시댁에도 인사 가야지, 친정에도 인사 가야지, 그 다음에 뭐 스승한테도 인사해야지,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이렇게 인사 가고 어쩌고저쩌고 만나다 하면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또 오버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새해인데 우리 만나서 밥 한 끼 먹지 하다 보면, 아니, 저기서 돈 내야 되는데 우리가 내니까, 네. 가다가 또 써. 아.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따 보면 1월달에 조금 많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네. 우리가 설날 새해 때는 다들 막 인사하잖아요, 막. 네. 그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게 이제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좀 머리 아플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쓰고 나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가정의 불화 같은 게 좀 생겨. 네. 그러니까 용띠들이 아까 말했지만 나 잘났다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성격이죠. 네. 성격이 되게 좀 그렇지, 가격하고. 응? 근데, 지인들하고는 어떻게 잘 어울려가는지? 지인들하고도 이렇게 많이 어울리면, 얘 혼자 스스로 자작을 해. 혼자 그냥, 왜, 너도 한 잔, 나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어울리는 맛이잖아. 그리고 웃고 떠들고, 네, 그쵸. 농담도 하고. 예. 근데, 병신상들이 올해는 빼딱하게 일주일 달부터라도 이렇게 괜히, 됐어, 나 혼자 마실게. 그렇게 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하는데, 그 심통을 좀 버리셔야 돼. 안 그러면은 아까운 인맥 다 정리될 수도 있다 이거야, 앙따. 괜히 별나게 근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래. 근데 사실은 걔는 엉덩이에 쟤만 묻었고, 친구들은 다 똥이 묻었거든? 그래서 지가 제일 낫잖아. 근데도 괜히 자격지심, 지가 스스로 괜히 그래. 성질인 거야, 성질. 그런 거를 내가 좀 감안해야 되겠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괜찮은 거는 뭐가 있나요? 새로운 거를 우리 계획하면 괜찮나? 새로운 걸 계획하는 거다 밀어놔야 돼. 뭘 하면 안 돼.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게 가장 편하다고 나오네, 여기서. 크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누가 알아먹길 바라지 말고, 그냥 내가 스스로 꺾이면서 이렇게 자리 잡고 하면은, 하룻밤에 그냥 군고구마 굽듯이 맛있다 이거야. 1월 달부터. 예? 근데, 아집이라는 게 있잖아, 아집. 저도 아집이 강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쓰시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면서, 조금 감싸 안을 줄 아세요. 그러면은, 내가 보니까 집문서도 어느덧 내 손에 들어와 있다. 남편이 너 이제 믿으니까 해주는 거지. 그쵸. 그렇게, 병진생들이, 원래 보면은 좋긴 좋네. 잘하면은, 이렇게 문서를 내가 남편한테 받는 거니까. 응? 그래서, 좀 참고 힘들어도 살아보세요. 그 다음에, 57세 갖춘생. 올해 57세가 성주운이 돌았네. 이 성주운이 돌았을 때 57세들은, 아이고, 성주운을 받으면 어떨까? 아이고, 이거는 아까 뭐 성주운 받으라고 띠 나왔었는데, 이 57세는 막 성주운에 대해서 나오니까, 바다에서 막 물이 쏟아지네. 이게 뭐야? 바다는 천신이야, 천신. 그리고 물은 재물이야. 성주운을 받아놓으면은 57세들이 한강을 이뤘던 것이 바다가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리고 그동안 벽을 칠 것을, 벽을 쳐, 벽이 쳐, 벽이 쳐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것들을 다 허물어. 그럼 훤하게 보이잖아. 그쵸.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올해 1월 달부터 보면은 기인 아닌 기인들이 들어와서 나한테 동업을 권한다 이거야. 그러면 하세요. 모두 다 성공하고, 뜻이 안 맞아서 나중에 찢어갈게도 그래도 남는 것이 많다 이거야. 그리고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갑진생 어떨까요? 힘들어도 혼자 버티는 격이다. 힘들어도 혼자 버틴대. 애로운가요? 난 항상 애로운데. 저는 신랑님도 이렇게 많이 계시고, 우리 선녀 동자, 특히 우리 영검한 동자, 이렇게 다, 진짜, 소중한 우리 아들, 남편, 사랑하는 프렌드, 뭐, 이렇게 있어도 나는 항상 외로워요. 감독님은 안 외로워요. 저는 외로워요. 저는 솔직히 나이는 먹었어도, 정말 되게 재미없게 살거든요. 되게 재밌게 사실 것안 같은데요. 그래요. 안 그래. 저 혼자는 항상 재밌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혼자 놀아요, 저는. 항상 혼자 놀아요. 이게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몸에 배워갖고,
어디 뭐 여행 가자 어디 그것도 막 낯설어 그냥 네. 그냥 항상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좀 누가 믿겠어? 네. 그냥 침대 누워서 유튜브나 보고 네. TV나 보고 네. 누가 귀찮게 하는 게 싫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은데 근데 한편은 어쩔 때는 되게 외로워요. 아, 참 외롭다. 네. 근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자기가 새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웃기지만 나이는 54세 먹었어요. 네. 54세 먹었는데 이렇게 마음은 되게 젊잖아요. 마음은 젊잖아요. 그래서 저랑 콤비처럼 딱 맞는 남자랑 네. 정말 사랑받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정말 하루가 즐겁게 이렇게 지내고 싶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보기 안 줘요, 진짜. 내가 원하는 이상은 따로 있는데 참 그냥 그런 이상형은 안 주대, 절대. 우리는 아예 안 맞아, 스타일이. 어떡하면 나는 맨날 이렇게 집만 파고들고 이렇게 내 알림 이렇게 하고 남편은 맨날 밖으로만 이렇게 있잖아요. 일밖에 모르고. 그래서 그냥 저는 우리 남편이 이거 유튜브 봐도 돼요. 우리 남편은 제가 유튜브 안 보는데 강제로 봐봐 봐봐 이렇게 해야 돼. 얼마 재미없어요. 다른 남편 같으면 당신 올렸나 보자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이제 식당에서 유튜브 안 봤지 이거 한번 봐봐 봐봐 얼른 보라니까 그래야 봐. 왜 관심을 안 둘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사람도 자기 분야 말고는 관심이 없고 나는 내 분야 말고는 관심이 없어 사실은. 근데 제가 한때는 되게 꿈이 좋았어요. 정말 이 사랑다운 사랑 그런 사랑으로 가정을 이렇게 꾸미고 가고 싶은 게 소원이었거든요. 가다 보니까 완전 꽝이네. 근데 제가 봤을 때제 남편은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몇 목적인지 아직 답을 못 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예, 울타리. 울타리. 울타리가 있어서 참 좋고, 이렇게, 그건 하나 인정. 되게, 뭐랄까, 간사하지 않아. 남자들도 이상한 남자 많잖아요. 많이 있죠. 예, 절대 간사하지가 않고, 네. 뚝심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든. 그래서 그거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근데 저는 막그 집에서도요, 막 홈드레스 이쁘게 입고, 정말 침실에서 정말 네스 침대 이렇게 하고, 막 정말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아니, 저는 진짜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틀렸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옷도 편한 그 남자 잠옷 있죠? 그런 거 입어요. 공주 같은 옷안 입어요. 전에는 맨날 그 네스 옷 입고 최대한 이뻐 보여야 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깔끔하고 이쁘면 됐다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노망이 다 깨졌어 노망이. 아유, 근데 어쩔 때는 슬퍼요. 그 이렇게 부부지간에 이렇게 보면은 막 남편이 유난히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우리 남편도 나한테 되게 잘한다 하는데 저는 내 남편이 뭐를 막 잘해. 그래도 저는 이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어. 그게 궁합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으로. 근데 이제는 사랑타령할 나이도 아니고 재물이 없으면 뒤지잖아, 우리. 이제 재물이 없으면 뒤지잖아, 이제. 왜냐면 노후에 큰일 나잖아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랑타령 나이가 아니니까 이제 포기하고 오로지 이제 돈 쪽으로만 능력 있으면 그렇게 되면 좋아. 그냥 이것만 갖고 가는 거야. 한참은 엄청 속쓰렸어요. 제가 원하는 그런 노망의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분명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저한테는 그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오지 가면은 남편한테 입좀 열어 막 그래요. 제가 강제로 입으로 가서 입을 대요. 손으로 입안 열어.
그래서 입을 뭐를 열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살면서 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네. 그러니까 제가 강제로 시켜요. 네. 오지가면 입 벌려. 네. 사랑한다고 말해봐. 벌려! 막 그래요. 그러면 남자가 간사하게 그런 말 하는 거는 너 그거 다 바람꾼이고 사기꾼이고 나처럼 속으로만 네. 좋아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입 벌려도 안 해. 네. 그래, 그냥 이대로 살아. 근데 제가 이제 갑질색을 하다가 또 옆으로 왜, 왜또 튕겼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제가 재밌대요, 놀면요. 네. 왜냐면 친정 식구들도 우리 보살님하고 놀아야지 코미디가 따로 없다 하거든요. 네. 근데 집에 가면은 그렇게 못해요. 아. 왜냐면 사람이 누가 받아주고 호응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남자가 목석처럼 앉아있는데 네. 그거 하고 싶겠냐고요. 네. 안 하고 싶죠. 네. 그래서, 자는구나. 그냥 멀리서만 자는구나. 일어났구나. 저 여자로 다시 한번 탄생하고 싶은데, 네. 죽을 때까지 여자로 한번 탄생해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다 여자이기 때문에, 네. 여자로, 진짜 여자다운 여자로 탄생해서 한번 살다 죽어야 된다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이루어질라나 모르겠네. 아. 쉽지 않겠죠? 아, 글쎄요. 그뭐 또, 운이 또 받쳐주시면 또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57세 갑진생들, 올해 그래도 초기화부터는 괜찮은 편이야. 네. 갑진생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성준을 안 받았어도 운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초기화부터 괜찮다라고 나와. 그러면, 성준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 설명했잖아. 바닷물이 쏟아진다고 했잖아. 네. 그거는 당신들이 성준을 받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네. 나한테 와서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잘 알고는 하시라 이거지.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성준을 안 받아도 갑지생들은 그런대로 괜찮아. 응? 네. 그런대로 괜찮고 재물이 막 이렇게 어떤 재물이 내가 안 받으려도 막 쌓이는 운이야. 네. 1월부터 내가 봤을 때는 반가운 소식이 빡 온다 이거요. 재물이 그동안 네. 그 모아야 했던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못 모으고 있었는데 그걸 다 긁어 모아서 1월부터는 첫 출발부터 굉장히 좋답니다. 네. 아, 축하드리네요. 그다음에 결혼 생활 하면은 어떨까요? 결혼 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대로 인생을 살맛 쓴맛 단맛 다 보고 살았으니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살아가는 형국이고 네. 그다음에 돌싱들은 어떻게 하나요? 돌싱들은 돌싱들은 올해도 특히 뭐 1월달부터라도 이렇게 누구를 만나는 그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없네. 네. 항상 외롭고 쓸쓸해. 그럼 이분들은 무슨 낙으로 살아야 돼? 돈 갖고 살으래. 아, 돈. 돈이요. 돈이래도 좋잖아. 네. 돈이래도. 그러면은 건강운은 어떨까요? 갑진생들이 건강운이 1월달 오늘 보면은 건강운이 좀 괜찮다. 아, 갑진생들이 올해 네. 왜 괜찮을까? 신경 쓰는 게 많다 보니까 자꾸 두통이 와서 네. 이 진통제 같은 거를 딱 복용하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대, 사실은. 네. 왜냐면 그 두통이 계속 오다 보면 신경뿌리가 너무 또 나빠져갖고 하는 일을 중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근데 그렇게 가끔씩 진통제를 많이 먹게 되는데 이분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우리 신령님들이 네. 물을 많이 마시라 그래요. 네. 물을 많이 마시라고. 왜냐면 이분들이 그 몸이 그 독소가 조금 많이 있어. 네. 그리고 몸 안에가 되게 차가워. 그러다 네. 보니 이 물로다가 이게 뭐 해독까지는 아니어도 정화를 좀 시켜주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금 두통도 좀 덜하고 괜찮겠다 이래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금전운은 좋다 했잖아. 그러면 내 지인들하고의 운이 1월부터 어떻게 이어질 건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 친구가 최고,
그래서 아이고 그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이쁜 년, 응? 네. 감독님, 네. 저는 이쁜 년이에요? 미운 년이에요? 이쁘시죠? 이쁠까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보살님은 사주팔자가 변호사 사주팔자 아니냐? 왜 보살님 아니야?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우리 공양주 보살이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보살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나한테. 그래서 너무너무 똑똑하대 저더러. 그래서 어머 그 정도야? 그랬더니 당연하죠. 자기가 봤을 때는 보살님 이길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뭘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생각보다 보살님보다도 변호사였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이렇게 일 해결을 잘하고 한다 이거야. 그리고 보니까 제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변호는 똑소리하게 할것 같은데 공부가 싫으니 어떡해?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아무나 하나?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장 가까이서 나를 본그그고저 우리 공양주 보살이 나한테 변호사님은 딱이라고 막 맨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해결해 주는 걸참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떡하면 지가 느끼는 게 그렇대. 보살님은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나 머리 별로 안 좋아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어. 그랬더니 아이 그건 아니래. 자기가 볼 때는 머리도 좋고 제가 우리 공양주 보살이랑 여기 법당에서 아예 붙어서 살았거든요 몇 년. 그러니까는 자기가 지켜본 결과 변호사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우리 구독자들이 또 잘난뽕한다고 흉보겠어. 이렇게 댓글에 잘난체 한다고 올라왔어. 근데 나는 거기 사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제가 상처받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너구리를 그냥 떠는 거야. 넉살이를. 그럼 요만큼도 제가 거짓말을 안 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거짓말 안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막 보이니까 밥맛 떨어지겠지. 아, 배포하지 마, 배포하지 마. 아이고, 참나. 그러니까 그런 말 쓰겠지. 근데 저는 가식은 안 해요. 저는 아니, 저 가식은 절대 안 해요. 그냥 0.1도 가식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저는 욕할라면 해라, 말라면 말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솔직히. 그리고 거짓말 했을 때는 조금 찔리지. 근데 그런 거를 절대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아, 저 사람은 저 보살님은 그게 자기 그냥 실생활이 저런가 보다. 저는 밖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냥 유튜브 찍는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똑같이 해요. 제가 그게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그건 제가 그때 봐서 예, 제가 잘 똑같이 알겠어요. 하지. 뭐 이상하게 유튜브 찍는다 해서 막 하고 없는 말 하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 근데 선생님 그 유튜브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그냥 개인적인 일사에서도 그 싱크로율이 100%예요, 왜 진짜로. 똑같아요 저는. 왜냐면 그거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쁘게 봐줘야 돼요. 왜냐면 그냥 실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찍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옆으로 한 번씩 세탁하는 거예요. 그냥 이쁘게 봐주지 왜 이쁘게 못 봐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 속을 싹 보여준다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나 아까 우리 남편도 흉보잖아요. 근데 나는 근데 또 두렵지 않아요. 남편이 봐도 제가 아까 마이 프렌드 사랑하는 마이 프렌드라 그랬어. 남자일지 여자일지 당신들이 생각해봐. 그렇잖아요. 나도 인간이니까 남자 마이 프렌드. 속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있지. 그렇잖아. 근데 나는 남편이 이거 볼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그게 싫다면 말로 살지 마. 왜냐면 이 나이에 뭐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근데 이거 그럴까봐 평, 이 아니에요. 저는 저는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니면 많은 거야. 아니면은 내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자기가 하든가. 내가 그렇게 방송에서 사랑하는 나의 프렌드 뭐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 솔직히 찔리는 게 있고 뭐뭐 뭐 더러운 게 있으면 여기서 떠들겠냐고. 그쵸? 은큼한 것들이 꼭 뒤에서 막 이상한 짓거리 하면은 맞아요. 보살님도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거 없어. 깨끗해. 그냥 순수 마음에서 마이 프렌드야. 사랑하는 마이 프렌드.
이제 그 순수한 사랑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 저는 아주 네. 10대부터 누군가를 내가 많이 좋아했어. 네. 그럼 철이 날다 보니까 많이 사랑하게 됐어. 네. 근데 그 마음이 지금도 있어. 네. 관절이 똑같아. 없어지나 그게? 네. 그렇잖아요. 그냥 네네. 그 10대의 순수한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네. 안 나와. 없어. 벌써 우리가 계산해갖고 안 나오면은 아니면은 딱 땡치잖아요. 근데 네. 저는 뭐시기 뭐 이어진 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어릴 적에 선생님 막 사랑하잖아요. 네. 그쵸? 네. 선생님 사랑하니까 어릴 적에는 저 남자 멋있다 막 좋아했잖아요. 그쵸? 네. 네. 그 순수한 마음이 그냥 지금도 있다니까. 지금도. 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마음으로 근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내가 뭐 바라거나 이것도 없어요. 그냥 나의 마음의 만족. 네. 그냥 속으로만. 네. 내가 저런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이상형인데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속으로는 생각해. 그리고 또그 친구한테 또 그런 말도 해요. 야, 네. 너는 내 이상형이야, 이 씨가. 그러면 들었을 때, 뭐? 기분 나쁘거나 뭐, 그건 아니잖아. 해롭게 한게 그렇죠. 예, 없는데. 네. 그래서 너는 내 이상형이야. 그냥 네. 항상 그 마음이 그 마음이야. 근데 너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그 마음일 것 같아. 왜냐면 네. 희한해요. 예, 그게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남녀 사이도 막 이게 막 사귀고 만나고 막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네. 전 진짜 하느님을 맹세, 여기 신령님 다 맹세. 네. 한 번도 깨끗합니다, 저는. 네. 진짜 남편하고도 깨끗해요. 네. 당신들은 남편하고 별짓 다 하지? 나는 깨끗해. 그러니까 그좀 잘난뻥한 거 내가 무슨 낙이 있겠어, 이러니. 어? 낙이 없잖아. 그러면은 한 번씩 잘난뻥이라도 하게. 나도 그냥 그걸 못 봐서 그냥 잘난뻥한다 하지 말고, 제발. 안 그럼 나 있잖아. 정신병 걸려서 죽어. 어쨌든 간에 제가 갑진생 이제 말하다가 또 옆으로 자꾸만 셉니다마는 제가 사는 낙이 생각보다 없어요. 왜냐면 취미도 없죠. 맨날 신령님들하고 싸움하고 있죠. 불쌍한 사람들하고 싸움하고 있죠. 막 물론 기쁨을 주는 사람도 많지만 싱겨워요, 삶이. 그러면 또 집으로 돌아가면 아까 말했지만 남편이 막 웃게 해주고 막 이런 게 있다면 또 잊어버리고 또막 이럴 텐데 그런 거 없다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석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불만도 없어요. 왜냐면 이 나이가 되니까 또 다른 면에서 훌륭한 게 있잖아요. 근데 꼭한 가지 부족해. 여자의 마음 못 채워주는 거. 장가를 왜 왔나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 태생이더라고, 태생. 태생이요. 예. 예. 사랑한단 말이에요. 쑥스러워도 절대 못해요. 네. 오죽하면 내가 무슨 그 잣대를 입에다 대면서 입 열어! 막 그랬겠어요. 그러더니 사랑해 천천히 분위기 있게 해야 되잖아. 근데 사랑한다는 말이 쑥스러워가지고 네. 세상에 사랑해란 말을 그렇게 빨리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 사랑해 그냥 사랑해. 이게 쑥스러우고 창피하니까 창피하대. 쑥스럽대. 그래서 나 같으면은 여보 사랑해 하면서 막 이렇게 액션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잣대를 그냥 입을 막 때리고 사랑해라 빨리 벌려 벌려 했는데. 사랑해란 말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 몰라. 사랑해. 그래서 무슨 사랑해를 그렇게 분위기 없이 이렇게 대충 못 하겠대요, 자기는. 절대. 그래서 어쩔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의심스러울 때도 많아요. 저기 갑진생들 저뭐 아까 남녀 뭐 애롭고 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따지고 보면은 짝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혼자 놀고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분야에서 재미나게 사냐, 이렇게 틀린 거 있잖아요. 자기만의 그, 여기가 좋으면 이렇게 재미나게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밝을 수밖에 없는 게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해버리고, 그냥 나의 어떤 그, 저기에서 놀아. 나 혼자만의 세계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행복하고 좋잖아요. 네. 호화를 저기서 바래. 그냥 네. 나 혼자 신령님하고 놀든가, 나 혼자 뭐 어디 가서 쇼핑을 하든가, 막 혼자는 혼자. 네. 그래도 항상 밝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살님도 근심 있어요, 그래요. 살다 보면 근심이 왜 없어요? 다 있지. 근데 이렇게 타고나기를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항상 밝아요. 근데 보살님을 하고 나서부터 완전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신령님이 계시다 보니까 내 몸주로다가 왕래를 하잖아. 그러니까 막 맨날 신령님들이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떠들면서 동영상 찍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쵸? 맞아요, 예, 네, 선생님. 그래서 갑진생들 올해 그런대로 그 금전운이 초정부터 괜찮다고 하니까 이렇게 관리 잘 하시고 뭐 동업 화장하면 동업하시고 그다음에 건강운이 조금 그렇다고 뭐 진통제 먹는 거그 정도 신경을 많이 쓰고 일거리가 많다 이거야. 그쵸? 그다음에 외로운 거는 그냥 작파해. 작파. 작파. 남자 만나는 거 작파하라고. 그냥 혼자 즐겁게 살아. 운동이나 하고. 당신들은 뼈대가 나중에 이제 걱정이야. 뼈다귀가. 그리고 주변 지인 사람들하고도 뭐 복이 많으니까 올 1월 달부터도 보면은 조금 큰 문제는 없고 잘 나갈 수도 있고 울타리가 단단히 쳐지겠어. 근데 한 가지 나쁜 게 보인다. 1월 달에 갑진생들이 누구랑 이게 싸우는 게 보이는데 좀 기분 나쁘게. 그게 돈 문제야. 내가 돈의 운이 조금 풀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잠깐만 얼마 빌려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당신이 통장이 빈 통장이 될 수가 있어. 옆에서 이제 돈 냄새를 맡는 거야. 사기꾼들은 다돈 냄새 맡아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근데 통장이 빈 통장 되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제가 다음에 또 이것저것 즐거운 얘기 많이 만들어서 올게요. 제발 저를 갖다가 조금 이쁘게 봐주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 불쌍하거든요. 선생님, 웃지 못할 재미있는 얘기 같아요. 아, 웃지는 못하겠는데, 얘기는 네, 재밌어요, 그래요? 네. 선생님.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 또 다음에 한참 이따 만나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